Sometimes. 펜더 빈티지 2 로즈우드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뜻하게 출발을 했죠. 81.5 점수를 좋아요. 받았습니다. 되게 향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되게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프리시즌인데 이제 60년대로 넘어가죠. 60이 되면서 로즈우드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디자인 차이도 좀 이제 많이 생겼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승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 좀 우리가 아는 그런 느낌의 그렇죠. 조금은 더 진일보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요 기타의 색상을 한번 볼게요. 세 개 있네요, 세 개.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건 다프네 블루고요. 다프네 블루, 블랙, 쓰리톤 선버스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자, 버즈비 사이트 설명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60 프리시전 베이스 이제 요런 얘기가 있죠.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까지는 프리시전 베이스가 계속 변화를 거듭하는 시기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51년도에 처음으로 출시된 이제 프리시전 베이스가 업계의 판도를 바꿔 놓고 이제는 프리시전 베이스 스스로도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가 된 거죠. 그 프리시전 베이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사실 이때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갖고 나왔던 그 오사 프리시전을 보면 사람들이 저건 뭐가 이렇게 심심해, 뭐가 없어. 그걸 프리시전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얘를 프리시전으로 알고 그쵸? 있죠. 이 디자인에 훨씬 익숙한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이 텔레를 닮은 원래 디자인이었잖아요. 그게 맞아요. 되게 심플한 처음, 느낌. 처음. 네. 그 디자인에서 이제 탈피를 하면서 스트라토캐스터 특유의 헤드스톡, 바디 컨투어, 그리고 컨트롤부까지 이어진 포플라이 픽가드 이런 것들. 저런 게 이제 최초로 등장했던 시기가 이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들도 이제 그게 이제 두 덩어리로 돼 있었는데 이제 포세들로 바뀌고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런 베이스로 재탄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즈 베이스는 여기서 오프셋 디자인이 확 들어가면서 또 디자인이 바뀌고 맞아요. 사실 처음에는 베이스에 관심이 없을 때는 재즈 베이스랑 프리시전 베이스 봐도 구분도 못했어요. 뭐가 다른지는 몰랐어.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확연한 차이로 이제 그죠. 보이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프리시전은 사실 이쪽에 훨씬 더 가깝고 여기에 익숙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첫 시간에 보셨던 오사가 원래 근투더본이라는 거. 자, 60 프리시전 베이스 한번 스펙을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365만 9천 원으로 오히려 오사보다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즈우드가 올라갔고 스펙도 좀 더 모더나이즈가 됐는데도 아무래도 뭔가 약간 가격이 그게 좀 오리지널리티 때문에 프리미엄에 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게요. 자, 365만 9천 원, Made in USA, 전장은 116.5cm, 무게는 3.9kg, 두께는 41+2mm, 12프레트 뒷돌레 83mm입니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에 메이플, 60년대 C쉐입에 역시나 피니쉬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입니다. 헤드워시는 퓨어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본넛의 43.2mm 너비, 지판에는 이게 로즈우드가 슬라브로 들어가 있죠. 이 슬라브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이게 캡 형태가 아니고 슬라브로 로즈우드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60년대 초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60, 61년 이럴 땐 전부 다 슬라브로 들어가고 그리고 62년쯤부터 이제 캡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 이게 이번에 아빈2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에도 뭐 예외 없이 전부 다 7.25입니다. 184mm 반지름. 브라운관 옛날 흔히 얘기하는 1번 줄 잘못 잡으면 틱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조심하셔야 돼요. 베이스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기타에서는 되게 쉽게 조그만 손 잘못 잡아도 틱 하고 나간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굉장히 그건 있어요. F코드 되게 성의 없이 잡아도 잡히고 그죠? 이런 것들 편해요. 인체공학적이긴 합니다. 스케일 길이 864mm고요. 프렛은 20 빈티지 톨프렛입니다. 퓨어 빈티지 60 스플릿 코일 프리시전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실 좀 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게 이 디자인이죠. 맞아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퓨어 빈티지 포세델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톤 다 올리고 네, 보겠습니다. 아는 소리, 나는 소리. 진짜 이제 되게 엄청 네. 익숙한 소리죠. 지난 시간에는 사실 아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투박하고 중저음의 존재감이 좀 더 큰 소리. 할아버지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있어요. 약간 할아버지 같은 느낌. 네. 좀 요건 젊은 그 느낌? 목소리도 약간 야! 이런 느낌이잖아. 이 공명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네. 느낌. 톤 다 내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지 좀 찾아볼까요? 요 정도? 네. 네, 요 정도? 좋습니다. 네, 공간기 한번 붙여볼게요. 조금 따뜻하게 해서. 좋습니다. 슬랩 들어볼게요. 네. 슬랩은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이야, 뺨을 때리는 것 같은. 좋습니다. 강력한 피지컬 잘 느껴볼 수 있었고요. 거의 깡패인데 지금 진짜 왁왁 이러는 것 같은데. 네. 프리시즌 특유의 그런 깡패 질감 잘 들어봤습니다. 반주 저는...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8비트 블루스 진행부터 가보겠습니다. 튀어나오네요 사운드가. 역시 묻히고 튀어나오는 데는 프리시전이 진짜 너무 좋죠. 네. 얘 진짜 피지컬 되게 좋은데? 그 뭐 재즈 베이스는 이제 되게 재간둥이 같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한다면은 프리시전 베이스는 역시 이 한 방에 딱 뭐랄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어떤 안정감, 이거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운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로즈우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시전 사운드 이번 시간에 들어봤고요. 신체시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내가 프리시전이다. 내가 프리시전이다. 그렇죠. 전 지난 시간에 이제 근투더본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는 형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잘하는 형님이죠. 네. 잘 알긴 하죠. 그렇습니다. 소리 너무 좋은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4점. 가성비가 오르고 사운드도 오르고 그랬네요. 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82점. 저는 가성비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점수는 83점. 84, 82, 83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짝 개인적으로 앞에 아껴둔 거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어, 근데 확실히 앞에 건 좋긴 했는데 어, 아는 소리가 나오니까 또 이 반가움이라는 게 있고 네, 우리가 맞아요. 굉장히 익숙하게 좋아했던 사운드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하게 점수를 이제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난번에 오사 프레시전도 정말 좋았지만 오늘 또 아는 형님 이 형님은 사실 아는 형님이 자기 큰 형이라고 데리고 온 형이고 실제 우리가 아는 형은 이 형이야. 우리 형이야 그러면서 될 것 같은.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승재 씨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재즈 베이스. 네. 궁금합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아빈투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